안녕하세요. 오늘은 슈퍼푸드 연어와 적양배추로 만드는 건강하고 든든한 한끼 소개해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구운 연어 스테이크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적양배추를 곁들여 알찬 용량 가득 맛있는 지중해 식식단. 같이 만들어봐요. 한의사의 건강한 식탁. 먼저 연어 스테이크예요. 연어를 맛있게 굽는 방법은 생각보다 쉬운데요. 먼저 키친타월로 연어의 물기를 가볍게 제거해 주세요. 연어의 앞뒷면에 올리브 오일을 고루 발라 주세요. 소금 약간으로 간하고 향긋한 로즈마리를 올려 주세요. 강한 불에서 뜨겁게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연어를 올려주세요. 집게로 연어의 모양을 잡아주세요. 연어의 모양이 어느 정도 잡히면 약한 불로 줄여주세요. 연어는 오메가3가 풍부한 대표적인 생선이잖아요. 체내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추어 주어서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요. 연어가 7, 80% 정도 익으면 뒤집어서 반대쪽을 익혀주세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연어 스테이크 완성이에요. 다음은 함께 먹으면 좋은 적양배추 샐러드예요. 식초를 약간 넣은 물에 적양배추를 10분 정도 담그어서 세척해 주세요. 물기를 제거하고 간에게 채 썰어 주세요. 양배추는 위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식재료인데요. 양배추에 풍부한 비타민 U가 위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어서 위염, 위궤양에 도움이 되고, 특히 보라색을 띠는 적양배추는 양배추보다 칼륨, 비타민 A, C, 셀레늄 성분이 더 풍부하고 또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서 항산화, 항염증,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주 드시면 좋아요. 달콤함과 상큼함을 더해줄 사과도 채 썰어 주시고요. 양파도 간에게 채 썰어 주세요. 달궈진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약한 불에서 양파를 볶아주세요. 양파가 투명해지면 적양배추를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하면서 중강불에서 재빨리 볶아주세요. 양배추가 너무 익지 않도록 아삭한 맛이 살아있도록 살짝만 볶아주는 것이 좋아요. 큰 볼에 볶은 적양배추를 담고 채 썰어둔 사과, 화이트 발사믹 식초, 레몬즙,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넣고 고루 섞어주세요. 적양배추 샐러드는 연어뿐만 아니라 고기와도 잘 어울려서 스테이크 가니쉬로도 참 좋아요. 마지막으로 고소한 피칸을 올려주면 달콤 상큼, 자주 먹어도 맛있는 적양배추 샐러드 완성이에요. 지중해식 식단 만들기 어렵지 않죠? 알찬 영양이 가득한 지중해식 요리로 건강한 한 끼를 준비해 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해가 되지 않으시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